교사분들은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오셔갖고 신청서에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학생이 보내왔다고 쳐요. 학생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을 하고, 여러분이 직접 그 영상을 확인한 걸 보고, 여러분이 수어를 촬영을 해야 되겠죠, 이거를 캡처로 촬영을 해서 그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. 그분이 들어올 때 이름하고 이메일이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시면 돼요. 메일 보내는 거는 이런 웹메일을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요. 자기 웹메일 계정, 자기 사이트가 도메인이 되는 웹메일이 있어요. 그거를 드릴 테니까 그거로 메일을 영상을 캡처한 거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수고를 하시면 돼요. 이해합니다.